휴가 첫째 날부터 저는 그 숙소에 헬스장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들은 방콕이라. 안전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일은 2020년 9월 3일. 와, 벌써 9월 3일이네요.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드디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방콕 같은 휴가였죠. 먹으러 갈 때만 밖에 나가고 주변에 산책하고 헬스장에서만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사람 있으면 나오고 다시 또 사람 없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뭐 헬스했고요. 가족분들도 예,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예,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어제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오늘 또 하루 쉬었습니다. 2박 3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을 하는데 이제 짧고 굵게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라를 하나 바꿨습니다. 네, 한마음을 매출이 지난달 거를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한마음을 세계로로 바꿨습니다. 세계로로 바꾸면은 좋은 점이 있다 그러네요. 세계로는 그 법인콜이 표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장연합 그 물결 표시, 빨간 물결 온천 표시 있잖아요. 온천 표시 콜도 표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핸들 포유 파란색 표시도 안 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인콜 잡고 통화해보고, 예, 뭐 오라려면은 가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법인 기사님들이 타시는 콜을 제가 마음대로 타면 안 되고, 선별해서 좀 더 단가 좋은 거 뜨면은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2시고요.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꾸 이제 나가서 낮에 두 콜 정도 타야 되는데 영상 찍느냐고 또 시간 다 보내네요. 아, 두 번째 콜을 잡았는데요. 안양 비산동 가는 거 5만원입니다. 와. 근데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객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중복 콜이라고 뺀다 그러네요. 아마 이 별 데린 거 보니까 근처에 있는 기사님한테 배정을 준 것 같습니다. 거리는 제가 제일 가까운데 저한테 자배를 줘서 제가 잡아서 고객이랑 통화까지 했는데 콜을 뺀다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세계로. 아, 오늘 출근할 때 전동이를 끌고 나왔는데 전동이에 바퀴에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바람도 넣고 나왔는데, 아, 이거 첫 콜부터 뺀지 나가니까 이게 단가가 아쉽잖아요. 여기서 비산동이면 뭐 45분, 한 40분이면 가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았죠. 요즘 같은 시국에. 그리고 다른 기사님이
가셨겠죠. 아, 오늘의 전략은 서쪽, 특히 인천은 가지 말자. 왜냐면 그 유일하게 인천에서 그 골프 운동을 금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골프장 관련 콜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콜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산동 너무 아깝네요. 좋은 거 나오겠죠,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4시 50분에 출발하는 합정동 메사나폴리스 가는 건데요. 이거 버빙콜입니다. 잡아가지고 통화를 해봤는데, 전동일 계산 안 된다 그러네요. 네, 현재 시간 5시 42분, 여기는 오포 추자리입니다. 아, 여기 공장이 많이 있네요. 금방 왔고요. 차가 막히기 전에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떻게 펴보니까 콜이 없네요. 네. 버스 타고 이동해도 되고, 반경을 좀 넓혀가지고 콜이 어디서 나오나 확인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카카오 기사님이 한 번도 안 계시네요. 여기서 뜨는 콜은 다 제 콜입니다. 여기서 효자촌 가는 거가 맞습니다. 서현동 효자촌이요. 아, 까봉. 네, 현재 시간 6시 38분. 여기는 서현동 효자촌 금호, 그린타운. 그린타운 쭉 가면은 서현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효자촌 먹거리. 먹거리가 있고, 그 옆에는 율동공원, 또 콜 나오는 율동공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쭉 가면은 뭐 그 서현동 먹자, 예, 서현궁이 있는 서현동 먹자가 있고요. 뭐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쪽 근처로 가서 이동해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태풍이 물러갔는데 바람도 불고 소나기도 내리고 그러네요. 네, 저는 서현궁이 있는 서현동 먹자 먹거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서현동 먹거리촌하고 여기 효자촌 먹자하고 중간쯤에, 네, 저기 앞쪽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원 의자에 앉아가지고 콜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두워지네요. 아, 어쨌든 아까 비산동 5만원 콜 빠진 거 생각하면은 뭐 지금은 뭐 비산동보단 낫지만, 결과적으로는 낫지만, 착지하고 뭐 이게 괜찮, 제가 원하는 지역이지만, 이게 한번 잡은 거를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기사님 다른 분이 잡으셨어요, 중복콜이에요, 거리도 제가 더 가까운데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네요. 어쨌든 잊어버리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53분. 여기는 동천동입니다. 수지. 그 테슬라 차량이었고요. 아, 요즘에 테슬라 차량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레미안 아파트.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오리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8시 정도 됐으니까요. 8시 18분 미금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배가 고파가지고요, 깨돌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하러 이동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네, 현재 시간 9시 12분. 여기는 기흥역 1번 출구 뒤에, 예, 먹자입니다. 방금 여기 주차시켜드렸고요. 내리자마자 바로 스시다미? 예, 여기서 압구정 가는 게 떠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압구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분. 여기는 압구정동 한양 1차 한양 아파트입니다. 압구정역 근처죠. 와, 그 업소에서 사장님이 부르셨는데, 카카오로 부르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주인 아주머니랑 싸우고 계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완전히 목소리를 그냥 다 나가! 그때가 9시였으니까 다 나가! 다 나가! 그 악을 쓰시더라고요. 다 나가라고. 큰일입니다. 큰일. 아. 와, 여기 압구정 노대거리 쪽인데요. 학동, 저쪽이 이제 학동사거리, 왼쪽이 이제 학동사거리인데, 와, 썰렁하네요. 10시인데. 진짜. 방금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8,000콜, 7,000콜, 6,000콜 그랬는데, 뭐 1시간도 안 됐는데 600콜로 떨어졌네요. 와, 이거 심하다, 진짜. 근데, 그 학동사거리 뒤에 압구정 노대거리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와,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와. 진짜 썰렁하네. 한 새벽 1시 넘은 것 같은데요? 2시, 새벽 2시 넘은 것처럼 저렇게 버스는 다니는데. 저희가 삼성전자고요. 저희가 LG전자. LG 베스트샵입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8분. 여기는 도롱동 빙그레 공장 뒤에 남양아이 좋은 집 1단지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요. 구리로 가느냐 아니면 신도시 상업지역으로 가느냐. 지금 이쪽 대로 쪽에는, 돌다리 가는 대로 쪽에는 기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많이 들어오시네요. 12시도 안 됐는데. 와, 우선은 비를 피하고요. 저는 빙그레 공장 앞에 가서 어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까지 가게에 계신 분들은 가게 주인분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마무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으니까. 중계동 가는 콜이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예. 중계동 어딘지 모르겠는데, 별내동이랑 가까우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가 왔나 보네요. 바닥이 다 젖었습니다. 예, 현재 시간 11시 32분이고요. 여기 중계동입니다. 예. 여기서 휠 타고 가도 되는데, 은행 사거리에서 좀 기다려보다가 없으면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가 많이 다니네요. 대리운전 콜은. 아, 이제 건데. 휴가 갔다 와가지고 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좀, 뭐랄까, 좀 분위기를 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콜이 없다가 9시, 10시 사이에 8,000콜까지 올라가다가 뭐 10시 넘으니까 급격히 떨어지고요. 아, 이제 분위기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분위기죠. 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그 예전보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손님은 대리운전비를 저한테 줬는 줄 알고, 오늘 대리운전을 한 두 번 이용한 것 같은데 저한테 줬다고 그래가지고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대리운전비를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리운전비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 끝나거나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 통화를 하면 멘탈 나가거든요. 예,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아, 20개는 찍어야지. 채권 상환하고 등등 수수료 빼고 좀 돈이 남아야 뭐 맥주 한 잔이라도 하는데요. 와, 12시 됐는데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썰렁합니다. 택시 한 대 서 있고요. 사람이 안 다니네요. 아예 가게도 문을 다 닫았고, 지금 한 새벽 2시 정도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현재 로지 총콜수는 300여 콜이고요. 그래도 한 200콜 밑으로 떨어졌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는 콜이 없어가지고 고민입니다. 와, 아직 12시가 안 돼가지고요. 버스들이 다 다닙니다. 예, 익숙한 번호 1143번 버스를 타면요, 화랑대 사거리로 갑니다. 네, 화랑대 사거리 가면 1155번하고 202번 등등 버스들이 많이 있죠. 와, 밴버스도 아니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네요. 휴가 복귀하고 첫날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분위기 파악했으니까 내일부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꿀꿀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태 빨리 종식돼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더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